예, 양정태입니다. 여러분, 이준석 사태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준석은 아군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적군의 간자다. 이렇게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적을 이롭겠으니까 이적 행위를 하고 또 적을 소위 지금 국가 변란을 꾀하고 제2 광우병 사태를 획책하는 바로 이러한 소위 좌파 세력들, 급진 좌익 세력들, 이런 총체적인 총화가 민주당 주도 아래 지금 면밀히 기획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국가 변란이고, 이거는 엄청난 지금 이런 일을 또 그것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바로 그자가 이준석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다잘 압니다. 결국 비상사태, 비대위까지 가져왔는데 비대위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미경이라든가, 또 김용태라든가, 이런 하수인들 그룹, 또 서병수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소위 이준석을 뒤에서 면밀히 돕고 있고, 또 그보다 가장 돕고 있는 자가 아닌 척 하면서 돕고 있는 자가 이 변란의 책임자, 바로 하태경입니다. 이 하태경이가 갑자기 느닷없이 어저께 윤석열 비서실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러면서 당정 대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쇄신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알아서 쇄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변란의 획책을 하는 그 소위 이준석의 가장 큰 보호자, 원내 보호자, 원외 보호자는 유승민이고 원내 보호자는 하태경입니다. 이 하태경이가 윤석열 비서실장 책임져라 하고 딱 집어가지고 당정 대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지까짓게 뭔데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에? 지까짓게 그러면 이준석을 저렇게 당을 혼란시키지 않고 당을 파괴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자기가 견제하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못하게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펌프질을 하고 획책하고 한 그자 보호하고 앉아 이 하태경입니다. 이 하태경은 묘하게 이 친구는 과거에 주사파 운동을 했다고는 합니다. 뭐 과거에 운동했지만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향했다는 말은 저는 못 들었는데 하여튼 뭐 학생 때한 거니까 뭐 그거는 차제에 붙여놓더라도 지금 윤 대통령을 보이지 않게 기회만 호시탐탐 있으면 막 찍어대고 아주 우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공격하는 자가 바로 하태경입니다. 이 하태경이가 윤석열 비서실장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아, 잘못된 게 있으면 어련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알아서 자율적으로 진 거지. 하태경이 자기가 책임지라 말라 한다고, 책임질 그런 청와대입니까? 책임져야 됩니까? 하태경이 이 자가 바로 획책을 한 자입니다. 같이 하태경 원내에서 원내에서 유승민, 김종인, 또 최고위에서 정미경, 김용태, 이런 자들이 다 내밀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당의 그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는뭐 겉으로 긍정 입장을 해줘. 긍정 입장을 안 취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남아서 이준석을 돕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아, 이 하태경은 참으로 소위 말해서 이 진실성이라고는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80여 일 만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물론 동반 하락됐죠. 그럼 동반 추락된 원인이 바로 그중에 50% 이상을 점유하는 것이 바로 이준석 변란 사태, 반란 사태인데 이것을 제일 먼저 기획하고 같이 알고 같이 함께 춤추고 나갔던 자가 하태경 아닙니까? 이 쇄신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나서서 대통령 비서실장 책임져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모종의 그 빨치산들이 하는 공격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MBC 라디오에까지 나가가지고 특히 MBC까지 나가가지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0%까지 떨어졌다. 아주 생각에 한 척 하면서 은근히 공격하는 겁니다. 이 자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문제의 본질이 20%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저희들 당대표 대행이 그만뒀는데 같은 급의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일견 보기에는 합리적인 소리 같으면서도 이렇게 틈만 나면 공격하는 이 친구는 바로 이준석의 큰형격입니다. 이준석의 큰형격입니다. 네. 이준석의 아버지격은 유승민이고 또 할아버지격은 대부격은 김종인이고 예. 이 하의원은 또 위기 상황에 비상 대응이 또 필요하고 집중적이고 일관적인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을 막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거는 은연중에 윤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을 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어스태핑은 다소 좀 서투르기도 하고 다소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 메시지를 내놓은 그 이 도어스태핑의 효과는 아마도 100%는 아니지만 80%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제 메시지를 정교하게 관리를 조금만 더 한다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소위 소통 방법, 이 국민의 소통 방법으로 아주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학자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는 도어스태핑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도어스태핑을 공격한 최초의 사람,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준석의 반란을 함께 했다는 그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감히 대통령이 소통을 하겠다는데, 기자들과 언론과 소통하겠다는데 도어스태핑을 막으려고 달려듭니까? 아주 못됐습니다. 이건 아주 정교하게 아주 고수로서 나쁜 고수를 지금 자기가 자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기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을 잘 읽는 분들 중에서 정무적 능력이 있는 분을 잘 쓰면 좋겠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준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자기가 툭 튀어나온다는 건 이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하태경에는 절대로 아군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적군이라는 사실, 언제라도 민주당에 튀쳐 들어갈 만한 사람, 소양이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준석의 완전히 친형격입니다. 항상 옹호자고 방어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 하태경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생각한 척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나는 대통령 본인이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 판단이 부족하다 본다 하면서 대통령을 지금 공격했습니다. 좀 쓴소리 같지만 이렇게 하면서 쓴소리로 치부했지만 이건 쓴소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공격을 하기 위한 간교한 이 화법입니다. 좀 쓴소리 같지만 대통령 본인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때다. 이건 아주 막무가내입니다. 이런 자는 정교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아주 못된 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도부 사태를 통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99%가 찬성을 한 건데 자기가 만약에 반대를 하면 일 그르치니까 그냥 긍정적인 그런 시각, 다른 대안이 지금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촉을 답니다. 향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 종속되면 안 된다 강조했습니다. 언제 당이 종속됐습니까?
언제 당이 종속이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나오는 것 자체가 이준석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보다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 직접 공격하는 것은 이자가 공격을 맡은 겁니다. 또 김용태란 하수인을 보면 말이죠. 정미경이란 엄마? 정치 엄마? 이런 사람, 이 최고인적을 사퇴하고 있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다 하면서 방어벽을 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비대위로 성격을 규정하고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비대위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하면서 벌써 못을 딱 박기 시작합니다. 날짜를 못 박으면 이 대표도 비대위 출범에 동의 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미 다 자기들은 다 합의를 보고 너는 어떤 문화, 어떤 말을 하고 너는 어떻게 공격하고 너는 어떻게 공격하고 너는 MBC 가고 너는 어디 가고 지금 네 개의 신문이 저항 신문이 있습니다. 국영 신문 다입니다. KBS, MBC, 연합뉴스, YTN. 너는 YTN 가고 너는 KBS 가고 너는 어디 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들은 다 막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하고 있죠. 네. 말들이 입맞춤을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말이고 전부 기획된 하나의 박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박스가 어디냐? 이준석 박스에서 나오고 있다. 이준석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 하태경은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더큰 문제는 앞으로 비대위가 잘할 것이냐 하면서 벌써 비대위를 딱 견제를 하는 이러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자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네, 엄밀히 따지면 이자는 이준석 당, 김종인 당 패거리들입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내 지도체제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당내에서 불거지는 정부와 대통령의 쇄신 목소리에는 그런 이야기는 주의 깊게 듣고 있으니까 잔소리 까지 말라 이겁니다. 하태경 너의 실체는 다 알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태경에 대한 그 실체 아무리 숨길래 숨길 수 없는 실체 원내 활동가 이준석 활동가, 이 자가, 이 하태경이라는 자가 더 무서운 자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